호주 식물 유칼립투스 나무인데요. 저는 호주 식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유칼립투스 나무를 좋아하는데 이 대품들이 다 실내에서 자라고 있었던 나무들이거든요. 작년부터 엄청 잘 자라죠. 의외로 유칼립투스 나무를 키우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초반에는 여럿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키우는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파블로라는 유칼립투스 나무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잎이 굉장히 뾰족뾰족하면서 귀여워요. 조그맣고 약간 도톰해서 양재나 반포에서 꽃꽂이용 소재로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유칼립투스예요. 그리고 약간 처짐도 있어서 굉장히 낭창낭창하고 제가 애정하는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잘 키우는 방법은, 물론 유칼립투스는 햇볕도 좋아하고 그리고 물도 당연히 좋아하고 통풍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주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이 잎이 또 마르고요. 또 물을 안 줘도 말라요. 왜 물을 과습으로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마르냐면은, 다른 식물들은 잎이 물러지고 누렇게 변하지만 유칼립투스는 뿌리가 되게 예민한 나무거든요.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약해져서 물 흡수율이 떨어져서 금방 얘가 드라이 플라워처럼 금방 바삭하게 말라버려요. 그렇게 마르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구분이 안 돼요. 마르고 나서도 이렇게 초록색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줄 알고 물을 계속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과습으로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건조한가 하고 물을 더 주게 되면 악순환으로 인해서 이 유칼립투스 나무가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건조하게 되면은 또 바로 말라서 죽게 돼요. 이 잎이 한번 건조되면 복구가 되진 않아요, 유칼립투스는. 그래서 물주기가 거진 18 중에 8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머지는 그냥 통풍도 어느 정도 식혀주고 해도 조금씩 봐주면 잘 자라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키워보시면 어느 정도 감은 오세요. 그리고 물론 겉 흙이 마르면 당연히 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유칼립투스는 분무해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무는 피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뿌리 분갈이를 할 때 뿌리를 잘라내거나 흙을 털 때 뿌리를 다치게 하면 유칼립투스가 병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되게 조심하셔서 분갈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잘 줄 때는 물이 많이 흘러내릴 만큼 주시면 안 되고요. 물을 얘가 좋아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흙이 촉촉해질 때까지만 주시면 되세요. 다른 나무들은 물이 이렇게 물 구멍으로 흘러내릴 때까지 주잖아요. 그런데 유칼립투스는 그렇게 물을 과하게 주면 뿌리가 조금씩 조금씩 약해져요. 그래서 목 마르지 않을 만큼만 딱 주고, 또 겉흙이 마르면 또 그렇게 주고, 그렇게 키우시면 저처럼 이 파블로나 이 스탠다드 검처럼 이렇게 대품으로 키워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스탠다드 검은 키가 에어컨을 넘어서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얘도 성장점을 잘라서 이제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도록 해서 원추형으로 키울 예정이고요. 얘도 파블로 유칼립투스 나무도 지금 성장점을 잘랐어요. 이렇게 키가 너무 자라서. 그리고 이렇게 리본도 달아주었고요. 저처럼 물주기 조심해서 키우시면 유칼립투스 나무
키우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뭐몇주 정도 키우면 감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키가 커요. 그리고 요 옆에 아이들은 유칼립투스 유모들인데 제가 씨앗부터 키웠던 것들이에요. 이제 몇 개월 정도 됐는데 포트로 분갈이를 해서 곧 나눔할 예정이에요. 종류별로 되게 많아요. 얘는 폴리안, 얘는 블랙잭, 얘는 귀한 스피닝검, 얘는 레드 아이언 바크라는 유칼립투스예요. 잎들이 다 독특하게 생겼죠? 향도 유칼립투스 향이 나요. 유칼립투스 오일 그 향이랑 되게 비슷해요.